빨리 웃자. 아, 손 아빠들에 이 빠졌다. 이 빠졌다. 어? 왔다. 이 빠졌어? 응. 어? 봐봐. 이 해봐. 아이고. 준서, 이빨 요정한테 받고 싶은 선물 있어? 어떤 건데? 원래 서양에서 그 이빨을 침대 밭에다가 두고 자면은 이빨 요정이 이빨 가져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동전을 넣고 간다는데 말도 안 돼요. 이빨 요정은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빨 가져가고 선물. 들어가서 하고 다 되면 얘기해줘. 아빠! 손 다 빌었어. 다 빌었어? 응. 야, 이빨 요정한테? 나 형아 것도 했다. 형아 것까지 빌었어? 두 개 한 거야? 두 개? 어. 우와. 그러면 여기다가 소원을 쓸까? 자. 자, 따냈다. 자, 아빠 거부터 해볼까? 응. 자. 이 땅이 끝나. 근데 안 끝났어. 끝났다. 개쳐. 올라간다. 올라간다. 준이야, 끈을 조금 풀어볼래? 응. 오. 아, 네. 아니야, 올라가는 거야. 내 소원. 아빠, 놓치지 마. 이거 크로스가 되는데? 새해 소원을 담은 풍등이 하늘에 수놓아지는 이 순간, 준서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비나이다, 이빨 요정님. 모두 다시 만나. 다음 날. 과연 이빨 요정은 화답을 했을까요? 내가 물 안 넣었어, 베개에다. 아빠가 안 줬어. 이빨 요정은 이빨을 가져가고 선물을 주는 요정이잖아요. 이러는데 이빨도 없고 선물도 없는 거예요. 베개 밑에 여기 이빨 없었어? 준서야? 어? 준서야? 이리 와봐. 왜? 이거 뭐야? 아이언맨 얘기했잖아. 어? 아, 근데 이빨 요정이 선물을 어떻게 줘? 응? 들어서 줘? 이렇게 누르면 말래요. 이렇게 풍금을 쌓을 수도 있고. 고맙다. 사실 준서가 그토록 고마워하는 이빨 요정은 아이의 꿈을 깨고 싶지 않았던 아빠의 마음이었답니다. 집을 더 크게 만들어줘. 소원은 이루어져. 그래? 여러분들도 준서한테 끝까지 비밀로 해주실 거죠? 두 아이가 꿈을 간직한 채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현성 씨의 새해 소원입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 사랑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이 소원인 성훈씨. 드디어 숙소에 도착했는데요. 과연 추블리 부녀의 오키나와 첫날밤은 어떨까요?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도라에몽.